빠방하이,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공포특집 도라에몽의 도시전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환상 에피소드부터 수수께끼의 심야방송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으니 긴장하시라고요.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도시전설 탑5 시작하겠습니다. 1984년 7월 20일 금요일 19시에 방영된 것으로 알려진 환상 에피소드 탤런트,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작화, 짧지만 소름돋는 스토리, 기묘함 투성이인 도시괴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학교 앞, 우산을 쓴 친구는 언제나처럼 도라에몽에게 응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왜 이러나 했더니 대뜸 지하세계에 존재하는 상점가에 가보고 싶다는 친구. 하는 수 없이 도라에몽은 커다란 후프를 꺼내 지하세계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곳, 어두컴컴한 지하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이게 웬걸? 조명 하나 없는데도 너무 밝았죠.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베레모를 쓴 한 소녀를 만나는데요. 이 소녀는 대뜸 빨간색 봉투와 잉크, 연필을 건네주고는 벽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도라에몽과 친구 역시 벽 속으로 따라 들어가는데요. 도착한 곳엔 소녀가 아닌 정관 차림을 한 중년의 남성과 울고 있는 교복 차림의 청년이 서있었죠.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낀 도라에몽과 친구,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경관은 목재판이 나열돼 있는 통로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긴 통로의 끝에는 커다란 크기의 지구본이 놓여있었죠. 바로 그 순간 지구본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두려움에 떠는 도라에몽과 친구의 모습으로 마무리. 같은 제목의 또 다른 괴담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라에몽과 친구, 그 순간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고 한 공터에 3명의 남자애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또다시 화면이 전환되며 이번에는 공터가 아닌 상점가로 장소가 바뀌는데요. 그러고는 또다시 모르는 남자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이건 모두 같은 날 또 다른 방영본을 본 사람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진술은 엇갈리는데요. 베레모 소녀와 경관은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었다. 마지막 장면의 지구본은 피라미드였다. 검은 피가 흐른 것이 아니라 뼈 조각들이 흩어진 것이다 등 제각각이죠. 이후 이 방송은 사례사를 덧붙여가며 진실처럼 돌아다녔는데요. 공식 자료상에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정말 괴담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실수로 송출한 환상 에피소드일까요? 2007년에 올라온 소름돋는 장문의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쓴이의 초등학생 시절 어두운 밤 화장실을 가는데 TV가 덩그러니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화면에서는 도라에몽이 방영되고 있었는데요. 이내 충격에 휩싸였죠. 그저 친구가 멍하니 서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공포스러운 이 분위기, 묘한 슬픔까지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등교길 친구들에게 어제 도라에몽을 보았냐고 묻자 그 누구도 이 에피소드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그렇게 10년 후 문득 기억이나 질문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내용은 비슷했지만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정규 방송이 모두 끝난 늦은 밤, 느닷없이 방영된 도라에몽, 오프닝도 없이 바로 본편이 시작되는데요. 화면 속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친구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10여 분간이나 계속됐죠. 이내 발걸음을 멈춘 친구, 천천히 뒤를 돌아보고 이제 그만 가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순간 희미하게 들리는 도라에몽의 목소리, 이에 답하듯 중얼거리는 친구, 그리고 친구의 모습은 서서히 변하는데요. 이내 베레모를 푹 눌러쓴 중년 남성의 모습이 됐죠. 이후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도라에몽이 울먹이며 고마워라고 말하고, 중년의 남성은 활짝 웃으며 나야말로라는 답을 합니다. 이후 화면은 점차 하얗게 변해가며 방송이 끝났다고 하죠. 소름돋는 건 이 수수께끼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는 날짜인데요. 1999년 9월 23일 도라에몽의 원작자이자 아버지인 후지코 F. 후조의 기일입니다. 작가가 사망한 날 심야 시간에 예고 없이 에피소드가 방영됐다는 거죠. 도라에몽 덕후들 사이에서는 친구의 고별방송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이 괴담 역시 글쓴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도라에몽의 광고를 잠결에 잘못 본 것 같다, 후지코 작가의 웃는 세일즈맨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 등의 의견도 많았는데요. 만약 괴담이 진짜라면 작가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도라에몽의 필수템 어디로든 문. 다들 아시겠지만 문 손잡이를 잡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죠. 하지만 이 어디로든 문에도 소름돋는 괴담이 숨어 있습니다. 때는 2010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어디로든 문 괴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느닷없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친구는 잠에 깨어나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노이즈 소리,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다급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왔죠.
희미하게는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 한마디, 진구는 소름이 쫙 돋아 벌벌 떨며 이불 속으로 주랭랑 칩니다. 당연히 꿈이었을 거라 생각한 진구, 그날 밤 일을 모두 잊은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이틀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구는 이슬이와의 약속이 있다며 도라에몽에게 어디로든 문을 꺼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도라에몽은 평소와 같이 별 생각 없이 문을 꺼내주죠. 아무렇지 않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순간 여긴 어디? 이슬이네 방이 아닌 주위가 온통 새하얀 공간에 갇혀버립니다. 아무리 소리쳐보고 뛰어봐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 시각 홀로 방 안에 있던 도라에몽은 무심코 어디로든 문을 열어보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도라에몽,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겁지겁 진구를 구하기 위해 어디로든 문 안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열고 또 열어봐도 계속되는 새하얀 공간, 도라에몽 역시 이 공간에 갇혀버립니다. 그때 기지를 발휘해 한 가지 도구를 꺼내죠. 바로 타임전화. 타임전화는 과거나 미래의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도구를 사용해 이틀 전에 진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신 외쳐보지만 돌아오지 않는 진구의 목소리. 그렇게 진구와 도라에몽은 영원히 새하얀 공간에 갇혀버린 채 내용은 끝이 납니다. 워낙 유명했던 괴담이라 여러 팬 영상이 만들어질 만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에피소드의 진위를 알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그저 괴담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비슷한 에피소드인 지평선 테이프와 혼동했다는 썰, 글순이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설이 있습니다. 자, 자작 괴담일 확률이 크지만 스토리는 재밌네요. 어느 장기방영 애니에나 꼭 있다는 그 괴담, 사실 모든 건 주인공의 상상이었다. 물론 도라에몽에도 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평범한 나날을 보내는 진구. 오늘은 학교에서 0점을 받고 말았는데요. 엄마한테 급딜당할 걱정에 벌써부터 징징댑니다. 잉? 아무리 칭얼대도 반응이 없는 도라에몽. 오늘따라 유독 바쁜지 뒤통수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진구는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스레 묻습니다. 이에 도라에몽은 법이 개정되어 미래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며 급하게 타임머신을 준비하고 있었죠. 진구는 필사적으로 도라에몽 말려보지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이별을 맞이합니다. 텅 빈 서랍을 보며 서럽게 우는 진구. 그때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다시 화면이 밝아지고 넓은 병실 속 눈물을 머금은 엄마와 호흡기를 떼지 못한 병실 속 진구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네, 도라에몽과 모든 일상은 식물인간이 된 진구의 공상 속 이야기라는 도시괴담입니다. 이건 1986년 당시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질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고 후지코 F 후지오 작가가 직접 도라에몽은 즐거운 결말로 할 것이라는 입장 발표까지 했죠. 이후 이 괴담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변형됩니다. 하나, 도라에몽 천국에서 봐. 큰 사고를 당한 진구가 식물인간이 되는데 도라에몽이 어디로든 문을 열고 나타나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 둘, 도라에몽의 희생.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진구를 위해 에너지를 모두 쏟아낸 도라에몽. 이후 진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도라에몽은 멈춰버립니다. 살아난 진구가 생기 없는 도라에몽을 보며 눈물을 흘리자 도라에몽이 부활한다는 해피엔딩 버전도 존재하죠. 뭐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옛날엔 다들 믿었다고 하네요. 이보다 유명한 결말 괴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질 않는 도라에몽. 당황한 진구는 서둘러 도라미에게 뭔 일인지 묻는데요. 도라에몽을 진찰하던 도라미는 이내 슬픈 얼굴로 변합니다. 도라에몽의 배터리 수명이 다했다는 것. 도라에몽 같은 고기능 로봇은 귀 쪽에 백업용 메모리 장치가 내장되어 있지만 귀를 잃어버린 도라에몽은 배터리 교환 시 모든 기억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미래의 공장에서 배터리를 바꿀 것이냐, 당장 기억을 잃지만 도라에몽을 살릴 것이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진구는 끝내 눈물을 머금고 도라에몽을 옷장에 묻어둡니다. 주변인들에게는 도라에몽이 미래로 영영 가버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직 도라에몽을 살리기 위해 죽기보다 싫어하던 공부를 시작. 전교 1등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톱클래스의 로봇공학자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몇십 년 동안 기다린 그날이 찾아옵니다. 이내 기계 안에 잠들어 있던 도라에몽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눈을 뜬 도라에몽이 말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다 잡은 이 도시전설, 아직까지 진짜 공식 결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상과 만화 버전도 존재하다 보니 더욱 그랬죠. 하지만 퀄리티 높은 동인지일 뿐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것 보면 팬들의 상상력은 참 좋은 것 같네요. 많아도 너무 많은 도라에몽 속 도시괴담, 그냥 재미로만 봅시다. 마무리. 아직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도구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거 쭈꾸미?